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뉴스입니다. 서울 한강 인근에 수억 마리의 하루살이가 대량 발생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취재를 위해 현장에 나가 있는 팡 기자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팡 기자님.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강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가로등을 보시면은 수백 마리의 하루살이들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살이들이 대량 발생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살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기서 5분 정도 서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채 5분이 안 됐는데 지금 몸에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하루살이의 명칭은 동양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매년 하루살이들이 5월에서 6월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대량 발생한 건 근 202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하루살이들의 개체수를 줄이려면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정력에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양 하루살이들을 잡아서 먹어보자! 빵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루살이들을 잡아가지고 추메일을 팔려고 왔습니다. 이 하루살이가 문제가 뭐냐면요, 살포제를 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루살이들의 유충이 한강에 서식을 해요. 근데 한강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충들을 죽이려면 물속에다가 살충제, 살포제를 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한 번에 박멸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루살이들이 좀 애매한 게 입이 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지도 못하고 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히 사람들한테 큰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단지 불쾌함, 그리고 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난처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루살이가 말 그대로 하루만 사냐? 아닙니다, 여러분. 최대 5일까지는 삽니다.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는 산다 그래요. 자, 근데 요 녀석들이 올해는 조금 대량으로 빨리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강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유충들이 빨리 변태를 시작해서 하루살이 성체가 돼가지고 마을에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많이 잡고 좀 퇴치도 해보고 해가지고 한번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한 2-3년 전에 대벌레가 대량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대벌레 같은 경우는 나뭇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더 많이 대량 발생이 됐으면 정말 유해곤충으로 지정이 됐을 수 있을 정도인데 다행히 그때 박멸을 잘 해서 그런 거... 눈썹이 아니구나. 자, 근데 이 녀석들이 2-3일 만에 죽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빨리 퇴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불편함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좀 퇴치를 하고 또 이 맛도 한번 봐야 되죠, 여러분. 컨텐츠가 그런 거니까요. 맛도 한번 잡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 몸에도 진짜 이게 5분 만에 붙은 거거든요. 정말 많이 붙었지만 이상하게 얘가 머리카락이 좀 많이 붙네요. 캐르캬. 캐르캬. 자, 여러분,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은 바닥에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전부 다 하루살이입니다. 이 동양 하루살이들이 번식을 엄청 쉽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닥에 지금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루살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루살이라고 하면은 날파리처럼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하루살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날개까지 피면은 5cm 정도, 몸통만 한 1cm에서 3cm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벌레예요. 그래서 한강에 보통 산책하시거나 할 때 머리 위에 떠나는 그런 날파리랑은 완전히 다른 애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와중에도 제 등을 보시겠어요? 제 등에도 계속 달라붙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에서 라이딩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달라붙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낀다고 해요. 와, 여기 개체수 보이시죠? 미친 겁니다.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우와. 자, 그리고 지금 세스코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가로등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한 가로등에만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 있고, 자, 이 큰 원통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거미 같은 애들은 진짜 살기 좋죠. 하루살이 질려서 안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라이소에서 잠자리채를 사왔거든요. 자, 요걸로 좀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져가서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싹 쓸어 올게요. 와, 얘 날아가네. 와, 이게 개체수 잡기에는 차라리 손으로 잡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를 한번 긁어볼까요? 와, 다 이거 살아있는 겁니다. 다 긁어 모아야겠다 그냥. 이게 여러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뜰채가 필요 없고 빗자루가 있으면 됐네. 저는 이렇게 바닥에는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뉴스 같은 거 봤을 때 어디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90% 이상이 바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았거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와, 이게 진짜 이게 한 30초 모은 거예요. 30초. 근데 이 녀석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녀석들이 빨리 죽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체가 쌓이잖아요. 사체 냄새가 지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쾌해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을 집에 한번 가져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살아있는 녀석들이에요. 다.
좀 싱싱한 애들, 그렇지, 좀 살아있는 녀석들, 너무 터진 애들 말고. 여러분 참고로 저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저번에 대벌레도 먹었었거든요. 근데 대벌레는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대벌레가 사실은 좀처럼 쉽게 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어요. 그때 산에 들어가서 주의 깊게 봐야지 보이는 녀석들이었는데 그렇게 잘 보여서 너무 재밌기도 했고, 지금도 이 하루살이들이 솔직히 이렇게 대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참고로 은혜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먹는다고 얘기 안 했어요. 퇴치만 하고 온다 그랬어요. 영상 보면 알겠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은혜가 자기 나오는 영상 아니면 안 봐요. 리발르키. 참고로 얘네는 지자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어차피 곧 죽을 애들이기 때문에 죽어서 그냥 빗자루로 쓴다 그래요. 풀라야 그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싱싱한 애들 벌벌 떨고 있는 애들 요 정도면 지금 딱 좋은 것 같거든요. 요 녀석 챙겨가고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도 몸에 이렇게 붙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등에도 지금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좀 전에 차에 갔다 왔는데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귀 팠는데 하루살이 두 마리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날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28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은 21도, 거의 7도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기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입속에 막 들어가고 진짜 뭐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벌써 손에 이렇게 길들이기 완성. 먹혀지죠. 자, 아무튼 요렇게는 일단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사람 머리를 써야 돼. 오케이, 싱싱이들 여기다 한번 쓸어볼게요. 요 맛있어. 또 쓸 기둥 없나? 여기 하나 더 있다. 찍으면서도 개 록 같네요 진짜로. 이게 현태가 개 빡세게 오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지금 재밌어요. 이런 것도 언제 찍어봐요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얘네들은 다 빗자루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네는 먹어야지. 그 와중에 등에 붙어있나요? 붙어있다면은 카메라를 까딱까딱 거려주세요. 얘 나중에 다 등에 데리고 와서 먹을게요. 자, 이제 바닥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마무시하다. 저희 그 수명을 다 했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이로라도 하라고 했다고? 개소리야. 아, 절지 마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으라고 했다고? 요걸로라도 해볼게요. 아, 이게 더 편하네. 허리가 계속 작살날 뿐이지. 어차피 둘째 생각 없거든요 여러분. 우와, 와 이게 역한 냄새가 나요. 사체 썩은 애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괴로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되게 오면 되게 처 맡아보는 그런 개 X같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와, 이거 리얼도 안 나온다. 아이 개 X같은 개. 자 여러분, 이렇게 여기 바닥에 있는 애들 싹 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담았으면은 자 요거를 오우야 자 이렇게 살살 밟아서 다 터트려주고 쓰레기통에다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가에도 잠깐 가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물가 겉쪽에 애벌레들의 허물 있죠, 그게 밀려온 게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계속 나다 해도 저 세스코에서 지금 바바바거리면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먹고 싶어요. 자 여러분, 지금 물가로 내려와 봤는데 역시나 잔해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잔해물들, 약간 개구리알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런 게 다 잔해물입니다. 이 잔해물은 유충이 성충이 될 때 벗은 허물이 물가에 휩쓸려서 연안 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전부 다. 와, 저게 엄청나네. 저런 거 이제 허물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방금 꺼냈거든요. 보이시죠? 엄청나게 껍질들이 뭉쳐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거 한번 다 건져 보도록 할게요. 우와, 미쳤네. 이러니까 여러분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좀 건져 가지고 쓰레기통에 좀 넣도록 할게요. 카메라맨 혹시 등에 붙어 있나요? 플라야 가래. 자 여러분, 근데 요 정도 개체수 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 한강공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사람 한 명도 안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지역에 엄청나게 혐오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곳으로 지금 바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동 중에 더 많은 곳을 발견해 가지고 잠깐 멈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강한 LED가 있는 모델하우스 뒤편인데 지금 여기 거무지로도 엄청 많이 달라붙어 있고 여기 벽면을 한번 보세요. 와, 기가 막히죠. 전부 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위에 LED 간판 있잖아요. 저기를 확대해 보면은 보이시나요 지금? 저게 진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미친 겁니다 진짜. 자, 그리고 이 옆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지금 저기 점점점 저게 전부 다 지금 하루살입니다.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주변 사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저 간판 보세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간판에 있어서 뭐 간판에 있는 거는 우리한테 피 안 주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얘들이 개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로도 낮은 가로등 같은 데에 충분히 몰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장소 있죠, 거길로 바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구리의 덕소역으로 왔습니다. 덕소역 2번 출구 앞이거든요. 자 근데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역 앞에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요 녀석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히 쓰시는 전기 파리 모기채입니다. 요걸 한번 조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바닥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제가 한강에서 주워 담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여기를 한번 재밌는데? 자, 요거 한번 여기다 대고 전기 한번 지져볼게요. 뭐야? 왜 안 돼, 이거는? 고장났나 봐요. 방금 고장난 것 같은데요, 리발? 터진다. 얘네 하루살이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놔볼게요. 안 터져요. 여보세요. 근데 지글지글 지금 이제 터지네. 이게 제가 조금 저렴한 걸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먹을 때 날라다니네. 한번 스파이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안 터졌죠, 방금. 망했습니다. 지금 얘네 살려주고 있는 꼴이 되는데요, 여러분. 원래 여기서 바바바박 터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탁탁 터진 소리 안 나는데, 이제 조금 이따 나네. 지금 다 타서 죽고 있긴 해요. 그럼 여기다 대량으로 올려놓고 계속 한번 지져볼게요. 여기 바닥에 있는 애들이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깔짝거리면서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제발 여기 화장실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자. 근데 이게 무슨 냄새냐면요, 그 있죠, 구리구리한데 계속 맡고 싶은 그런 냄새, 중독성인 냄새. 그는 롯데네 지하철 문 닫혔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파이어! 지금 안 터지잖아요. 조금 있다가 터질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잔잔하죠, 날개짓이. 근데 이거를 누르면은 애들이 하나 둘씩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긴 해요. 잠깐만, 판 뒤집어줘야겠다. 흐르고 있는데 탁탁 터지는 그 감이 없어가지고 얘네를 약간 죽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녀석들도 청소를 한번 싹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져라. 와우. 이 냄새가 되게 오래된 오징어 냄새가 나요. 해산물 냄새가 나네. 와. 아이고, 미안하다.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났어? 나대지 마라. 자, 여러분, 지금 많이 잡아 넣었거든요. 대충 1000마리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일단 냄새가 너무 심해요. 왜 이렇게 불쾌한지 알겠습니다. 불쾌하다는 거에서 냄새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맞추면 진짜 구역질이 나는 냄새고, 일단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들고 가서 바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좀 전에 잡은 그 싱싱한 레깨들 있죠? 고래깨들을 바로 가가지고 집에서 한번 추배하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동양 하루살이들을 이만큼 잡아왔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장안 기절을 시키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낸 거고, 지금 바로 여기에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 마리 기절 안 했네? 기절아! 자, 지금 보면은 간혹 기절을 안 한 녀석들이 있거든요. 바로 한번 다 부어볼게요. 어이구야, 미치겠다.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지금 아직 살아있는 레깨들이 좀 있습니다. 얘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잠깐 냉장고에 넣어놔서 기절을 한 건데, 얘들이 이제 살아나서 갑자기 날기 시작하면은 저희 집 개 롯데는 거죠, 여러분. 은혜 지금 아무래도 심기가 롯나게 불편한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일단 최대한 빨리 요리를 한번 해보... 가만히 있어. 너는 날기 떼어야겠다. 미안해. 얘는 동양 하루살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생김새가 좀 다르고 무늬도 좀 다르거든요. 이게 참고로 여러분, 아무 동물이나 먹으면 안 돼요. 모기 같은 건 절대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질병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루살이들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는 아오한테 먹일게요. 야, 너 뭐야? 안 돼, 뒤져! 죽였다, 리발. 거봐, 이런 애들, 여러분. 얘 하루살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냉장고 온도가 3도거든요, 저희 집. 12시간 이상 넣어놨는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대단하죠. 자, 살아있는 아주 싱싱한 레키들로 잡아먹을게요. 라삭라삭. 거의 살아있네? 얘는 여러분, 아까 좀 다르게 생겼다는 녀석인데 하루살이는 맞거든요. 엉덩이 꼬리가 있고 눈이 좀 더 커요, 일반 하루살이보다. 자, 일반 하루살이랑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뭔가 색깔도 조금 다르죠. 그리고 꼬리도 얘가 훨씬 더 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암수 같기도 해요. 앵간하면 수컷이 좀 더 화려하긴 하거든요,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먹지 않을게요. 저물릴 거잖아. 안 돼, 한 마리 날아갔어. 안 돼, 롯데다. 이거 은혜한테 걸리면 걔 롯데는데. 야, 이 씨바락질 애끼야. 여러분,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녀석들을 전 다 기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물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나네? 안 돼.
안돼 안돼 제발 롯데다 걔 롯데다 11월 안되겠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이 녀석들을 일단 데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라 니네 진짜로 뒤진다. 녀석들을 한번 데쳐야 되기 때문에 옆에 물을 끌어놓고 거기다가 바로바로 선별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놓으시고 하나 둘 셋 파이어. 안돼 날지마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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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 날지. 그래 이거였지. 애초에 이렇게 했어야지. 자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데치는 과정은 얘들이 밖에서 날아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록 같은 것이 많이 묻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가리가 태야 되고 독성분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인체 무해에도 겉에 묻어있는 건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데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3마리 정도 토끼였거든요. 이렇게들 잡히면 F킬러로 그냥 아예 몸 다 적셔버려가지고 샤워시켜버릴게요. 개새끼들. 어우 다행이다. 야 너는 아주 그냥 착한 느낌이었구나. 날라와서 여기 붙었어요. 착한 느낌 투 들어가라. 와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한 날개 피면 5cm 넘어간 애들. 얘네가 진짜 큰 애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 녀석들이 아이씨발 아 저거 다른 벌레예요. 이따 에프킬러로 걔 죽여버리는데요. 아 참고로 여러분 이 녀석들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수명이 길지 않고 굉장히 짧다는 거. 3일에서 5일 정도면 죽는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지자체에서는 죽으면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져 있는 바닥에 그걸 그냥 쓸어서 처리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단시간만 좀 불쾌하면 되긴 하는데 그 단시간 동안에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들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생 지옥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가리로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가리 워싱.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싱싱한 녀석들로 한번 선별을 했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쫙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덜 싱싱한 새끼들은 다시 봉지에 들어가서 쓰레기로 처리를 할게요. 와 이게 근데 제가 잡을 때 벅벅 긁다 보니까 터진 애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사체 냄새가 좀 나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진짜 오징어 냄새, 해산물 냄새가 납니다. 대량 발생했을 때 몸에 직접처럼 피해는 안 주지만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 요게 또 문제네요. 근데 난 이걸 왜 처먹고 있는 재밌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짧게 끓였으면 바로 턴오프. 자 이제 이 녀석들을 다시 냅킨으로 가져가서 물기를 빼고 자 이제 저 냅킨에 물기를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직 제가 뭘 만들어 먹을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오늘의 필사기는 바로 요겁니다. 따라라 광고 아니에요. 백설 이런 대기업에서 광고 절대 안 들어와. 들어와도 안 받아. 구라예요. 핫케이크 만들어가지고 핫케이크 위에 눌러서 같이 핫케이크를 만들 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깐 저 멀리 꺼지고 그릇 돌리 오우씨 이런 거 은혜 있을 때 하면 개 뒤지는 건데 은혜 없어서 개 줬다. 은혜야 라랑해. 어 은혜야 어허. 아니 어떻게 너 이 타이밍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홈카메라예요. 상만이 보려고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문제가 은혜가 상만이 말고 저를 감시하거든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은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개웃긴데 좀 더 인사해줘. 안타깝네요. 여러분 절대 광고 아니에요 요것도 맞지? 아니 뭐 듣고 있어서 몰래 촬영하는 거? 아니 나 지금 켰어. 근데 뭔가 타이밍이 내가 말하면 웃기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 진짜 잘한다. 나 좀 치지? 나도 안 먹을게. 밥 맛있게 먹어. 와 진짜 나 깜짝 놀랐어. 무슨 기계음 들려가지고 앵간하면 저걸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내가 촬영하는 거 저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재밌다 싶어서 친 거야. 아니 근데 혹시 은혜야 내가 아까 저기 쇼파에서 바지 벗고 그거 했는데 혹시 그거 봤니? 그거가 뭐냐면 자 그럼 이제 핫케이크 만들어줄 건데 요 그릇에다가 필살기 하나 떨굽니다. 잘달! 그럼 바로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여보세요? 자기 와이프? 아이 그 애나로 가가지고 그 뭐 산후조리원인가 뭐시기 거기에 있어? 빨리 와. 헤이 언니 이거 신냐? 미안 은혜야 그만 봐! 너 보는 게 아니야 듣는 거지. 알겠어 은혜야 끊어. 자기 끊었어. 아이 참 성가시게 온다니까. 알았어 은혜야. 진짜 끊을 거야. 진짜 끊어. 안 할 거야 나도 이제. 너 듣고 있지 마 그러면서 또 드립치고 싶어가지고. 자기. 와 진짜 안 보네. 와 이거 개 서운하다. 야 김은혜 너 영상 보면 잘 들어라. 너 센스 그 정도로 안 된다 유튜버. 자 여러분 이렇게 계란을 다 저었으면 여기다가 물을 살짝 받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물을 살짝 붓고 여기다가 요 핫케이크 믹스를 부어버서 다시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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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이, 아, 여러분, 제가 이 인덕션 킬 때 유행어를 굉장히 많이 제안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응답하라 시리즈에 박보검 씨가 덕선이 부르는 느낌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이, 덕선아. 덕선아. 약간 박보검 씨 같죠?
덕산화 죄송해요. 유튜브 인생 끝날 뻔했네. 자 이제 여기다가 기름을 많지 않게 살짝 둘러주고 개많다 롯됐다. 자 여기에다가 핫케이 베이스를 쫙 이렇게 뿌려줍니다. 옳지.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자 이 계로 같은 느낌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나한테 이러지 마.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뒀으면은 얘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조금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앞면 다 됐나? 오 앞면 다 됐다. Shut the fuck. 잠시만요. 불 낮춰. 불 더 낮춰. 덕선아 이렇게 뒤져라. 자 이건 제 밥이니까 주걱으로 뒤집겠습니다. 와우 다 탔다 리발. 여러분 괜찮아요. 겉에 이거 있죠? 겉에 이 부분은 제가 잘라낼게요. 자 여러분 거의 다 됐거든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루살이 핫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어? 아 나 그 이거 핫케이크 먹어. 여보 이거 봐봐 핫케이크. 아 요새 예쁜 브이로거들이 약간 인기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예요. 오늘 브이로그에서 먹어볼 거다 핫케이크를 만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핫케이크 되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요새 황고포층 핫케이크가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세리가 만들어봤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은혜가 지금 듣고 있어가지고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 위에 토핑이 굉장히 지금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쁘고 멀리 날아가라 그런 뜻이겠죠?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먹어볼게요. 살려주세요. 자 투베립. 너무 맛있어. 너무 맛이 없어요. 아, 진짜. 여러분, 식감이 되게 벌레 먹는 식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 뭐 별 맛은 안 납니다. 핫케이크 맛이 세가지고 별 맛은 안 나는데 식감이 굉장히 고립니다. 일단 막 날개랑 다리가 얘네가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꺾여있고 아밀라지 개쳐나갔다. 죄송해요 여러분, 식사하신 분들 되게 더러운 장면인데 이거 죄송해요. 참고 드세요. 얘 관절이 이렇게 꺾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상태로 요 끝에 손가락 있죠? 요거 이게 지금 혀 여기 끝에 흰옷가루 걸쳐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식감이 되게 거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있죠? 요거 하나 떼가지고 요거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의 맛을 또 즐겨봐야죠. 안녕하세요, 벌레 먹는 여자 테리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드. 별말 안 납니다. 그냥 약간 고소한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엄청 막 역하다, 객강도처럼 개록같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크게 또 한번 먹어봐야죠. 여기 이게 뭐야? 이거 그거다. 이거 나왔어요. 이거 손가락 이거. 자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세리 할까 말까 이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고 하면 걔 록같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심정이죠. 전 딱 알 것 같거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록같길 원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리 마지막 먹방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초배습. 끔찍해. 아 이게 와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향이 나네요. 그 약간 벌레 특유의 먼지 향이 있거든요. 그 약간 먼지 향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먹으면 핫케이크가 워낙 맛있어가지고 좀 은근히 먼지 향이랑 핫케이크랑 잘 어울리긴 해요. 딸기잼 있었으면 너무 쉽게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방금 또 입에서 뭐 쳐나간 것 같은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다른 벌레도 먹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조금 괜찮은 그런 맛이에요. 왜냐면 얘들 부피가 작기 때문에 허나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살짝 걸거친 느낌이 있어요. 보통 곤충의 날개가 되게 억세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매미를 보시면은 매미 그 날개 대가 있거든요. 그 대가 진짜 딱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개가 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돼 있어서 여기서 많이 씹히는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재 논란거리인 동양 하루살이를 대량으로 많이 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잡아서도 먹어봤는데 이게 한 6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상한 느낌이 있냐 여기? 뭐지?
어? 이거 그건데 여러분? 여기 끝에 있는 거 그 동양 하루살이 더듬이네 리발. 6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살충제를 뿌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지하철 이런 인근에 불빛에 모여드는 애들이 3일이면 떨어져 죽으니까 그런 걸 이제 즉각적으로 쓸고 물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찍은 곳 외에 한 세 군데를 더 가봤었어요. 영상에 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다는 포인트를 갔었는데 거기도 바닥에 싹 물청소가 돼 있고 벽면에서도 죽은 사체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라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녀석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체 무해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잘 도망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 대책을 제가 말했는데도 개 록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이슈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요. 은혜 없으니까 옛날 헌터 방요 이런 거 나오고 좋은데? 은혜야, 거기서 조금만 더 푹 쉬고 있어.